워시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채널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저희 채널에서 처음인데,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알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베트남 유튜브 채널이죠. 반코다이마라는 이 채널입니다. 몇몇 구독자분들이 이 채널에 올라오는 힙합 음악들에 대해서 좀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을 저한테 좀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8월 15일 날 어떤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옵니다. 롱봉 사이곤이라는 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딕 앤 찰스라는 이 듀오가 부른 곡인데, 저 이거 진짜 좋더라고.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 곡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설명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이 음악이 나온 취지가 되게 좋더라고. 설명글을 보니까 이제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운을 북돋아주고, 이제 락다운으로 막 이제 도시들이 다 봉쇄가 되어 있는 베트남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활기찬, 특히 여기서 언급하는 싸이공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곡이 탄생이 된 것 같고,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거는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출신 도시를 사랑하더라고. 원래 힙합의 또 한 단면이기도 한데, 아름다웠던 자신이 생각하는 그 도시의 모습을 굉장히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 표현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사에 대한 언급도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ick and Charles의 Long Bong Saigon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내가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들을 줄은 몰랐어. 베트남 힙합에서. 자, 이 장르를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는 추측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을 하는데, 아티스트들이 가져온 음악 장르는 옛날에 미국에서도 80년대 말 90년대에 유행했던 마이애미에서 유행하던 장르였어요. 그거를 이제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불리는데,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불리는 음악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 음악의 틀과는 좀 달랐어요. 약간 댄스 뮤직 같고 BPM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808비트를 사용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죠. 808비트는 트랩 음악을 만드는 비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그거를 저는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와, 저는 그래서 되게 소름이 돋았고, 이 마이애미 베이스가 3 바이브를 표현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아니, 가사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 첫 시작부터 되게 인상 깊었는데, 머리 위 태양은 둥글고 길가에 나무와 풀을 따라 스마트폰을 끄고 배낭에 넣고 삶의 번잡함을 없애십시오. 킬로미터 없이 몽봉을 늘리고 진정한 지역을 찾으십시오.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길 모퉁이를 봐. 부는 숫자가 아니야. 아직 시도하고 있는 이 외로운 여행, 기호 변속처럼 신발의 발가락을 잡아당깁니다. 가사 진짜 잘 쓰는데? 되게 코로나 전에 소중했던 순간들을 되게 기억하는 가사인 것 같아. 이분 훅에 지금 나오는 이분 기가 막힙니다. 마이애미 베이스가 되게 시원한 비트인데, 이렇게 시원한 목소리에 보컬이 들어가면 이게 느낌이 배가 되지. 이거 완전 best city vibe 뮤직이야.
여기 훅도 되게 멋있어요. 하늘 끝을 향해 달려라. 석양이 밝은 곳으로. 답을 찾으려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오, 가사도 와, 진짜를 썼어. 아, 가사 너무 좋아 진짜. 야, 여기 보면 나는 다시 사이공을 차로 몰고 다녔다. 바람이여 묻힌 슬픔을 짊어지다. 황금빛 햇살에 입술이 너무 예뻐. 갑자기 잠시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흘러 교통 체증에 둘러싸여 외로움을 느낀다. 백미러를 보니 나 혼자야. 와, 시적인 표현과 내가 지금 사이공을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들을 되게 빠짐없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표현하고 있어. 오! 와, 이게 아니, 이 사람들은 마이애미 베이스를 알고 있을까? 그걸 알고 이걸 만들었겠죠? 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 장르인데. 와, 마이애미 베이스가 아니라 사이공 베이스야. 대부분 CG로 만들었지만 뮤직비디오도 되게 창의적이야. 와, 그 롱봉 사이공 하면서 읊조릴 때 있잖아요. 와, 이것도 굉장히 킬링 포인트야. 아, 3-5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미쳤다. 또 얘기해 볼게요. 예술가의 흔적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건 우리뿐이야. 삐소리와 함께 원을 그리며 자유는 제약과 틀이 없을 때 가장 크며 자 차례를 가지자 쌓이고. 아무도 없는 도시잖아요. 락다운 때문에 통행의 제한도 있고 이러니까 단지 우리 둘만 지금 이 도시를 달리고 있으니까 되게 쓸쓸함을 표현한 활력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를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활기찬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와, 진짜 좋습니다. 제가 베트남 래퍼들을 이렇게 좀 가사들을 보고 그들의 애티튜드를 보면 미국과 같이 자신이 사는 동네,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한 사랑? 그게 굉장히 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부심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은 좀 그런 게 없거든요, 래퍼들이. 일부 래퍼들은 자신의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가사에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봤을 때는 그런 걸 잘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근자에 들었던 베트남 힙합 음악들 중에서 최고로 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저도 한때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잊어버렸던 음악 장르였던 마이애미 베이스를 이 사람들이 갖고 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평범하게 재해석을 한 게 아니라 오로튠이 있는 싱잉 랩으로 또 표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되게 멋있었고, 이거 코러스 파트는 진짜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 와, 이거 진짜 좋은 곡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